오랜만이야? 민자 형 만나고 왔어. 네가 빼돌린 무기명 채권 말이야. 민자 형 통해서 자금 세탁할 거고 그 돈으로 아마 우리 YJ 주식을 매집하려고 하겠지? 잘 알고 있네. 지금 비어있는 YJ CEO 자리 내가 한번 앉아보려고. 지분 구조 바꾸면 안될 것도 없잖아? 알다시피 민자 형하고 나 파트너 되기로 했고 나 밀어주기로 했어. 순진한 거니? 아니면 모자란 거니? 민자 형한테 넌 사용당하는 도구지 파트너가 아니야. 네 걱정이나 해. 날 구치소에 보낸 너하고 아직 계산 안 끝났어? 계산 시작하기도 전에 민자 형한테 잘릴 것 같은데? 네가 살인교사했다는 걸 알면 대권주자 와이프인 민자 형이 무기명 채권이 아니라 뭐든 갖다 줘도 자기한테 불똥 튈까봐 쥐도 새도 모르게 너부터 없을지도 몰라. 녹음기 없앤 지가 언젠데 되도 않은 협박이야. 녹음기가 왜 필요해? 생생히 증언해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겁은 나긴 하니? 무슨 협박인지 드러나 보자. 내 시어머니 오수양 이사장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 호텔방에서 네가 허겁지겁 뛰쳐나온 걸 목격한 그 하우스키퍼 말이야. 네가 매수한. 이돈 받았으니까 당신은 오늘 아무것도 안본 거야. 이제야 얘기가 통하겠네. 그분 내가 데리고 있어. 이번엔 구치소가 아니야. 교도소에 가기 싫으면 빼돌린 무기명 채권 당장 내놔.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야.